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도라지 생채 도라지 손질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돌려가면서 도라지를 벗겨주시고요. 길이는 6cm 정도 길이가 되게 도라지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으로 이렇게 썰어서 채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채를 썰어서 도라지는 소금을 뿌려서 절였다가 쓴맛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파마늘 다진 거. 다진 파마늘. 식초. 설탕. 깨소금을 섞어서 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맛을 좀 빼주시고요. 쓴맛을 빼주시고 찬물에 한두번 정도 헹궈주시겠습니다. 절여서 쓴맛을 뺀 도라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양념장도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거는 생채이기 때문에 미리 무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생채를 무치시고요. 이 양념장에 양념을 다 넣지 마시고 도라지의 양을 봐가면서 너무 진하지 않게 생채를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라지에 손질돼서 된 도라지의 양을 보시면서 양념을 넣고 버무려 주겠습니다. 도라지 생채는 도라지와 양념을 각자 준비를 해놨다가 내기 직전에 적당량의 양념장을 넣어서 도라지 생채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